삼성전자 큰의 허영무 선수가 KTB 메디컬스의 에이스 이영호를 잡아냈거든요. 예, 장기전 끝에 잡아냈습니다. 결국 뭐 다시 펼쳐진 재경기는 그다지 장기전이 아니었지만 첫 번째 경기가 워낙 장기전이었어가지고 말이죠. 네. 이제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KTF의 배병우 선수가 출격하는데 네. 1세트 경기는 무조건 따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명환 선수가 신예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험이 좀 더 많은 배병우 선수가 잡아내면서 균형을 이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팀플레이 부분에서는 워낙에 삼성전자까지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2세트까지 내주게 되면 0대3 완패도 가능해요. 완패하면 포스팅 못 가거든요. 못 가요. 네.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분위기가 너무 좋죠. 1세트 경기 허영무 나와서 에이스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따냈거든요. 네. 그리고 차명환 선수 뭐 경험이 적긴 하지만 적은 적으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도 좋고 이 기세 충분히 타서 박성훈, 이재항 선수에게까지 2대0으로 넘겨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삼성전자 가는 강한이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병우 선수 KTB 웨딩에스의 저그라인을 이끌 선수거든요. 최근에 저번에 이재동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 경기는 이번 경기는 다른 경기예요. 여기는 중요한 경기거든요. 이번 경기 내주면 못 간다는 생각, 그 생각 하고 경기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동 선수에게 블루스톰에서 최근에 저그대저그전 한번 패배를 했었죠. 이번 시즌 프로리그 6승 6패 50% 성적 보여주고 있고 저그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 이영호가 한 세트 뺏겼지만 배병우가 찾아오면 됩니다. 네. 예, 한 점짜리 홈런이든 아니면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이든 한 점이란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배병우 선수가 뭐 첫 번째 세트 이영호라는 어떤 주축패란이 한 세트를 내줬어도 배병우가 찾아오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죠. 서울라인의 에이스로 거듭나야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명화 선수 프로토스 라인 정말 강력한 거 보여줬잖아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2승 2패 신예치고는 나쁘지 않은 뭐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영달 선수와 더불어 저그라인을 책임지고 있는데 주영달 선수가 1승 5패로 현재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배병호 선수 잡아내면은 포스트시즌 그 앞으로 결승전 차명호 선수 계속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담당할 수가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죠. 데뷔전에서 시즌 2세 김준영 선수를 잡아냈거든요. 네. 노련한 저그를 잡은 기록까지 있어요. 네, 그런 기록, 그런 기분, 네, 그런 즐거움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 역시 신나게 경기 운영 펼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허영우 선수 이후에 차명호 선수가 지금 2세트 경기에 출격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네요. 2세트 대결 시작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그쪽의 가능성에 모든 걸 걸고 경기를 임해왔거든요. 오늘 경기 삼성전 탑만 꺾게 되면은 그토록 바라는 포스트시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배병우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삼성전 칸 바로 가야 할 결승전 직행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차명환만 이겨주면 가장 강력한 팀플레이 카드가 되는 쪽은 삼성전 칸이거든요. 이번 경기만 잡으면 보조리 끝난다는 생각으로 경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트 대결의 전장 안도르 메달로 함께 떠나보시죠. 1세트 경기 안드로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시 배병우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시는 배병우 선수예요. KTF. 그리고 5시에 갈색 저그는 차명환 선수입니다. 삼성전자 그 안에 저그 유저. 예. 얼마 전 박재혁 선수와 그리고 박찬 선수의 위치랑 비슷합니다. 똑같죠? 똑같죠. 네, 맵도 예. 똑같고 위치도 똑같죠. 예, 이런 위치 자주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박찬수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마당을 지켰어야 되는 그런 건데 예, 정찰이 이제 자신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겁을 집어먹고 앞마당을 포기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 그 판단이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패배를 했었고 그렇죠. 한시 지역에 있는 저구 유저들이 저구 대 저구전을 할 때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오버로드를 보내다가 뭐 5시 쪽으로 기술을 휙 돌린다거나 해서 예, 상대방에게 위치를 속이는 이런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이주영 네. 선수의 그렇죠. 이주영 선수와 이주영 선수의 경기가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글링의 움직임까지 뛰어오는 저글링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경로로 오버런을 날려주는 그런 선수들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경기죠. 차명원 네. 선수는 위쪽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투서치예요. 이주영 선수와 이제 CJ 엔드스의 김정우 선수의 경기가 그랬죠. 네. 네. 두 번째 오버런드 그리고 드론까지 지금 추가하고 있죠. 똑같아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배병우 선수도 12 드론까지. 자, 정찰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앞마당 쪽으로 네, 드론을 보내고 있어요. 갔다가 꺾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바로 가고 있네요. 네. 예. 이주영 선수와 이쪽 스포니쿨 12 드론 스포니쿨 김명훈 선수의 경기가 그랬었고 김정우 선수는 박찬수 선수와 경기를 했었네요. 잠깐 네. 네, 혼동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지금 에, 가다가 요즘에서 꺾거든요 원래. 네. 자, 바로 갑니까? 네, 바로 가네요. 위치도 지금 위치는 차명원 선수 오버로드 보면 배명 선수가 알 수 예. 있겠지만은 지금 앞마당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좀 도박적으로 오버로드를 대각선으로 보내는 선택은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차명원 선수가 드러난 길을 빼고 있거든요. 스포닝크를 간 이후에. 자, 드러난 길을 앞마당 쪽으로 빼놨어요. 앞마당. 네. 자, 여기서 보고 빼고 있습니다. 차명원 선수만 봤어요. 차명원 선수만 봤습니다. 맞죠. 예. 이쪽 올라가 살짝 봤어요. 네. 아, 근데 나발을 모아놓고 있는 그런 저거가 아니네요. 지금 차명원 선수가. 그렇죠. 네. 예, 드론 뽑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지금은 일단은 라바 최대한 쓰면서 드론만 지금 뽑아놓은 그런 상황이고 네. 예,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배병우 선수가 라바 한 기 정도 지금 남겨놓으면서 예, 수비 저글링에 대한 어떤 자원 예, 이런 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배병우 선수는 자신이 좀 강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네. 위치를 최대한 안 걸리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오버로드 정찰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걸렸죠. 레어테크 두 선수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 게스 세치하고 이 타이밍에 저걸링이 나왔죠. 기억합니다. 아직까지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버로드 방향을 봤네요. 차명원 선수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앞마당 먼저 완성된 쪽은 배병우 선수예요. 근데 네, 자체는 배병우 선수가 좋은데 네. 차명원 선수 대비해서요. 근데 차명원 선수가 확실하게 배병우 선수의 빌드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차명원 선수에게는 이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예. 맞춰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맞춰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드론을 조금 더 과감하게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를 상대방보다 저글링 숫자 한 두 기 정도 좀 적게 뽑으면서 드론 하나라도 더 찍고 나올 것 같다 싶을 때 저글링 찍어서 수비하는 이렇게 이제 유동적인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명원 선수 그런 면에서는 좋고 네. 지금도 저걸링 솔직히 배영원 선수가 네.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 기술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죠 지금은. 트로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투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차명원 선수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선거 그렇죠. 콜로니도 건설하고 있고요. 네, 스파이어테크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 방어타워 올리고 있는 차명원 선수. 예. 이 정도 저걸링이면 배영원 선수 찔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배병우 선수는 12드론 안마당을 시도했고 차명원 선수 12드론 스포니쿨 이후에 안마당을 시도했어요. 네. 자, 그 차이가 있죠. 스피드업 됐죠. 위쪽으로 네. 달리고 있습니다. 나와서 싸우면은 배병우가 많기 때문에 배병우 선수에게 무조건 지금은 잡히고요. 일단은 유도해서 이제 저글링 두 기를 들여보내겠다라는 차명원 선수의 좀 페이크 움직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방어타워까지 네. 확인을 합니다. 정찰이 늦었죠. 네. 성클 하나 짓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드론 최대한 지금 뽑으면서 스파이어가 올라간 이후부터는 바로 이제 앞마당에서 가스를 캘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면 되는 네. 겁니다. 앞마당은 지금은 배병우 선수가 빠르기는 했습니다만 차명원 선수가 정찰이 좀 빨랐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해놓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병력 내려보내고 있는 배병우 선수예요. 성큰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거는 두 길을 왼쪽에 빼놨거든요. 네. 차명원 선수 분위기 조성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가는 척하고 다시 뒤쪽으로 빼고 있네요. 네. 배병우 앞마당 쪽 돌리고 있고 잠시 후면 스파이어 테크 완성이 됩니다. 예. 거의 비슷하죠 스파이어. 네, 이쪽 완성이 됐고요. 라바에서 자, 병력 생산을 하고 있는 배병우 선수예요. 저거는 위쪽으로 올라가죠. 나오는 병력까지 확인을 했어요. 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오버로드로. 네. 차명원 선수 저글링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 싸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뚫리면 끝이에요. 저글링 추가 병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명원 선수의 저글링이 지금 남았는데요. 자, 타를 네. 타를 찍어. 아, 저글링 찍었네요. 배병우. 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잡아주고. 저글링 찍었네요. 다행이네요. 네. 타이밍 딱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또 가스를 건설했고요. 그러니까 성큼 콜로니를 하나 건설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먼저 달려들지는 않을 거 아니고 무조건 지키기만 할 거야 라는 배병호 선수의 생각을 일단은 차명원 선수가 먼저 달려들면서 한번 네. 그 생각을 비웃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삼국 코로니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 소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뮤탈리스크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뮤탈리스크로 이제 어쨌든 전환하는 이런 그 유기적인 어떤 전환 타이밍 이런 것들은 차명원 선수가 좀 더 나은데요. 네. 이제 한마다 게스트 채 차명원 선수가 빠르거든요. 네. 아, 두 개 두 개씩 나눴어요. 네, 좋네요. 자, 제거해주고요. 자, 위쪽으로 본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뮤탈리스크. 자, 드론 하나라도 잡으면은 이득이에요. 그렇죠. 절대 잡히면 안 되죠. 예. 자, 뮤탈리스크 지금 뽑아 놓고 있는 차명원 선수도 지금 뮤탈리스크가 공격적으로 갈 수 없는 게 배경 선수 저글링을 좀 봤거든요. 한 10기를 빼놓은 걸 봤기 때문에 차명원 선수 지키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글링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남았고요. 있습니다. 저글링 예. 발견했죠. 따라붙으신데요. 요거 예, 저글링 절반만 줄여놔도 지금 성큰 하나랑 저글링 4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가서 싸울 수 있겠고 앞마당에 가스를 먼저 돌렸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배병호 선수가 뮤탈스크로 먼저 찔렀다가는 스커지와 이 뮤탈스크 테러에 그냥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그 네. 조심해야 돼요. 배병호 선수는 차명원 선수는 앞마당 먼저 가스를 갔기 때문에 이게 뮤탈리스크 많이 모을 수 있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글링 숫자까지 줄여주고 있는 차명환 선수. 예, 저 저글링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숫자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스코어지 예. 숫자가 좀 차이가 나죠. 예. 네. 자,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본진 쪽에 방어 병력까지 갖추고 있는 차명환 선수. 네. 뮤탈리스크와 스코어지를 적절하게 지금 섞어놓고 있어요. 네. 계속 끊어주고 있네요. 네. 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뮤탈스크가 계속 이제 이쪽에 있고 예, 배병호 선수도 지금 스코지 소수 뽑아오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대비해야겠죠. 꽤 준비를 많아요. 하는데요. 예. 차명원 선수가 공격의 예. 준비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배병호 선수의 스코지 지금 나왔어요. 저글링과 스컬지 그리고 뮤탈리스크 이끌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글링 먼저 던져주고 그렇죠. 예. 타겟팅! 그 다음에 이제 딱 찍을 거거든요. 자, 뮤탈리스크 봤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번 점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타겟팅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령 선수 여기서 뚫리면 경기 내줘야 되거든요. 저글링 들어와서 드론 잡고 있어요. 아래 부탄은 아래로 빠져서 예. 아래 드론 잡고 저글링은 위 본진 드론 잡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좀 빼고 있는데요. 자, 방법이 좋아요. 방법이 예. 자, 양쪽으로 좀 흔들어주고 있어요. 좋은데요, 차명원 선수. 예. 그렇게 많은 저글링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수 저글링을 그냥 타겟특용으로 던졌는데 역시 이제 배병우 선수도 차명원 선수의 뮤탈리스크와의 싸움에 집중하다가 저글링을 좀 잠시 놓쳤고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배병우 선수가 마음이 네. 급해지죠. 네,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병우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공격을 가면서 양방치기를 한다던가 무탈 예. 컨트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드론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차명원 선수에게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스쿼지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데뷔를 지금 차명원 선수도 잘하고 있어요. 스쿼지 뽑아주면서요. 네. 다시 뽑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성큰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계속 든든할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양방향 공격 아까와 같은 패턴 그러니까 저글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진 쪽으로 난입하는 이런 공격에 대한 대처도 조금 느슨하게 해도 네. 되고요. 배병호 선수가 저글링 약간 뽑으면서 방금과 같은 차명원 선수의 그런 공격을 네.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네. 내려가고 있죠. 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원 차이가 살짝씩 차명원 선수는 이번에 피해 없이 막기만 하면 상황 계속 좋아집니다. 그렇죠. 한 개 들어왔어요. 한 개 들어왔어요. 네. 자, 막기만 하면 다소 타겟팅하고 컨트롤 싸움이에요. 네, 먼저 타겟팅했습니다. 차명원 선수가 먼저 타겟팅한 것 같은데요. 쫓겨가는데요. 배병호 뒤잡혔어요. 잡혔어요. 여기서 뒤를 잡고 있는데요. 딱 잡혔습니다. 배병호 지금 스커지 컨트롤가 한기가 들어와서 뒤잡았어요. 예. 타겟팅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컨트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커지 타겟팅이 잡아내네요. 좀 늦게 됐고 여기 성큰 하나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좀 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컬지로만 예. 지금 타겟팅을 해주고 있고 뮤탈리스크 예. 모으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예. 한기 중기 잡아내고 뮤탈리스크 차이가 좀 나죠. 네. 예.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졌거든요. 좀 타겟팅이 제재 예. 경기 끝났습니다. 삼성 조작한 차명원 선수가 또 한 건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충격이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충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준비된 충격이네요. 네. 6월 7일날 경기 한번 나서서 패배한 이후에 다시 7월 7일날 경기 출전을 했었던 차명원 선수가 이 두 번째 세트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은 시즌 아니 광안리에 가서도 차명원 선수의 이름을 떡하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세리머니까지 하고 있는 차명원 선수입니다. 예. 네, 경험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만났을 때 상대방의 에이스만 똑똑 떨구는 예.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차명원 선수가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김주영 선수 잡고 지금 KTF의 배병호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차명환 선수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신인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1승 딱 해줬는데 삼성전자카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2대5로 앞서가거든요. 네. 네, 자 삼성전자카과 KTM 베리겔스의 대결 2대5로 삼성전자카이 앞서갑니다. 차명환 선수의 정찰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자, 바로 이쪽 올라가서 보면서 맞춰갈 수가 있었죠. 네. 배병호 선수 조금 더 지찰 컨트롤 차명환 선수가 좋았죠. 네. 이러면서 저글링이 들어가는 선수가 아주 끝내도 그렇죠. 내기가 네. 들어와서 이쪽 가서 막 드론까지 잡아주고 자원 찾지 못하게 방해까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더 싸운 것이 아니라 앞마당 조금 두드리다가 바로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네. 상대방의 역습에 대한 대비 분명히 2등만 취하고 나서 더 이상 뮤탈리스크를 희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공수 전환 이런 그렇죠. 것도 차명원 선수가 아주 뭐 신인 선수답지 않게 좀 여유 있게 플레이를 잘 해줬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해주신 공수 전환 방금 전 공격 정말 적절했고요. 그 이후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스포일즈를 많이 생산해두면서 분명히 한 번 올 거다. 내가 이만큼 피해를 줬으니까 안 오면 어쩔 거야. 내가 계속 유리한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 오자마자 스포일즈 달려들면서 아주 네. 기가 막힌 방어 능력 또 보여줬죠. 그렇죠. 차명원 선수가 배병우 선수에게 지금 계속 들어갔다가 뭐 살짝 공격만 해주고 뺐거든요. 네. 네. 조급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 이후에 자신이 유리해지니까 버티고 있고요. 네, 초반에 분명히 배병우 선수가 좀 더 부유한 빌드로 시작은 했으나 차명원 선수가 저글링을 바로 뽑아주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포클론 네. 하나 건설하면서 드론 충분히 따라가고 그 이후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게 네. 신예선 같지 않은 그렇죠.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상큼 하나 건설을 해서 좀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왁 달려들어서 저글링 소비시켜주 이런 플레이를 줬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승부의 분수령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차명환 선수가 먼저 발견하고 스커지를 먼저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뒤를 잡고 뮤탈스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방금 전 차명환 선수 저글링 두기 던지면서 먼저 달려들었거든요. 공격할 때는 원래 기습이기 때문에 먼저 달려들어야 맞는 건데 방금 전 배병호 선수 공격은 오히려 차명환 선수가 양 사방에서 펀치를 네. 스포지로 먼저 배병호 선수 공격을 꺾어버리고 쫓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마무리 진 그런 경기 운영이 상당히 돋보였어요. 네, 차명환 선수 스컬지에 의해서 배병호 선수의 다수의 뮤탈리스트가 네. 떨어졌거든요. 살짝 보였습니다만 드론도 왔다 갔죠 지금 저 앞마당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카는 2대0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딱 승리하고 나서 화이팅까지 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3대0의 승리를 확신하는 차명환 선수의 세레머니까지 자신감이 아주 철철 넘치는 이런 삼성전자카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KTM 매직앤스 벼랑 끝까지 몰렸거든요. 반격의 시작이 잠시 후에 펼쳐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